자꾸 마귀의 군대에 가서 일조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히어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빌런이더라는 거죠.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열심히 막 초능력을 썼더니 슈퍼맨 배트맨이 날 잡으러 와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같은 히어로 아닌가? 했는데, 하나님 자녀는 고등 침팬지의 반대 개념이죠. 우리는 지금 안 그러면 그냥 고등 침팬지예요. 이성보다는, 아니, 이성은 달렸는데, 이성의 힘이 약하고 본능의 힘이 강한 고등 침팬지예요. 아예 이성도 없는 뭐 동물들보단 낫지만, 이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욕망이 세니까요, 더 골치 아픈 존재예요. 왜냐면요, 보세요. 이성이 아예 약하잖아요. 욕망만 강하잖아요. 큰 죄를 짓기는 힘듭니다.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욕망이 강한데 이성도 있어요. 근데 이성이 욕망보다 힘이 약해요. 이럴 때 이성은요, 욕망의 신녀가 돼서 열심히 복무합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 그러면 밤새 이성이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줘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훔치려다가 어떻게 해보다 안 되면 말아요. 인간은요, 끝내 연구해서 또 답을 찾아요. 남의 뒤통수를 치고 남을 짓밟아서 어떻게 수를 내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 고등 침팬지가 훨씬 위험한 존재인 거예요. 머리, 이게 뇌가 달렸거든요.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 침팬지인 겁니다. 이성 달린 침팬지를 말해요. 고등 침팬지는. 이거 좀 위험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혈육의 자녀예요. 도심과 인심의 대결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도심, 제가 얘기했죠. 아까 진리를 따르는 마음 51%, 이게 도심이에요. 도심 51%. 근데 혈육의 자녀들은 인심 51%입니다. 그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혈육의 자녀들은 이 육체에서 땡기는 거, 몸이 땡기면 하는 거예요. 몸이 땡겨 하면 하는 겁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 자녀인지 바로 알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욕심이 51% 이상이죠? 그럼 여러분 아무래도 하나님 자녀에 혹시 속해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자꾸 마귀의 군대에 가서 일조하고 있는, 복무하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라고 자기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욕심에 충실한 만큼 여러분은 그 순간순간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싸우다가 열심히 싸우다 보면 자기가 또 마귀 쪽에 서 있다는 걸 자각하셔야 돼. 마귀 쪽에서 막돌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 쪽에. 그렇죠? 나는 양심만 실천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계속 악플 달고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실 누구를 지금 응원하고 있을까요? 마귀의 군대를 응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잠깐 방심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소속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난 지금 하나님 소속인지 마귀 소속인지 분명히 알으라고 성경에서 구분을 너무 강렬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나요? 이름을 마귀 사탄 해놨으니까 깜짝 놀라죠. 내가 사탄 쪽에 있다고? 내가 히어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빌런이더라는 거죠. 내가 슈퍼맨인 줄 알고 열심히 막 초능력을 썼더니 슈퍼맨 배트맨이 날 잡으러 와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같은 히어로 아닌가? 했는데 저쪽에서는 내가 빌런으로 규정, 마귀로 규정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자기가 판단을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 똑같은 혼인데 혼이 성령을 위해 복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이냐, 욕심이냐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욕심을 따르는 순간,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소속의 군대라 하더라도 욕심을 따르는 순간 마귀의 스파이가 돼요. 금방 마귀의 스파이질을 하고 있어요. 정복해다 마귀한테 갖다 주고 있어요. 정신 차리면. 정신없이 하고 있었던 거죠. 다시 정신 차리고 나는 성령을 따를 거야 하는 순간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다시 양심 쪽을 응원해요. 근데 또 정신 잃으면 또 육신의 쾌락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닦이는 게 성화입니다. 이 과정을 교회에서 아주 찬찬히 잘 인도해 드려야 되는데, 요 내용들이었고, 칭의만 얻으면 구원받았다는 논리가, 천국 간다는 논리가 횡행해요. 사실 알고 보면 칭의도 아니에요. 왜냐? 성령도 잘 몰라요. 이게 충격적인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시면, 이 내용이 궁금하시면 로마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체험 이후에 성화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 나옵니다. 자기 마음이 한편으로는, 혼의 한 부분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혼의 다른 부분은 육신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해서 죽겠다. 죄의 법을 따르고 싶어 해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기쁘다. 왜?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으니 나는 이겨낼 거다. 그래서 기쁘다. 이런 노래를 하는 내용이 로마서의 중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계속 헤매고 있는 부분을, 사도 바울도 헤매는데, 그냥 교회 몇번안 나가더니 나 믿었어. 구원받았어. 천국행이야. 천국 가기로 했어.
미안, 너는 지옥 갈 것 같다. 딱 이런 식으로 딱 나와버리면 재수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공부나 잘하면서 하면 좋을 텐데 이런 공부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냐 이거죠. 이 공부가 이루어지면 말 안 해도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이미 천국에 지금 출입하고 있거든요.